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왕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업적을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대를 이어서 등장하는 왕들이 어떤 정책에 초점을 기울였는지, 어떤 길로 나아갔는지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꽤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왕들 중에서 역대기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도 그중 한 명입니다. 열왕기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말씀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선대 왕인 아사 왕이 신앙개혁에 초점을 두고 남유다를 통치하였다면 여호사밧은 국방, 교육, 이쪽 개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빈번한 전쟁을 치르면서 튼튼한 국방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결국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사밧은 먼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국방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개혁을 시작하죠. 아마도 역대기 저자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역대기라는 성경책을 읽고 있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하는 이 숙제를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여호사밧의 교육의 개혁은 주목할 만한 역사였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주기 3년에 유다 성읍에 방백들을 보내서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함께 보내서 율법책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선대 왕들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면서 악한 왕의 잘못으로 온 백성이 악한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자신이 배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함께 할 수 있지만 결과는 개인이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가 없죠.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이 국가와 가정과 개인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것만이 국가를, 한 공동체를, 가정을, 개인을 온전하게 하고 또 부유하게 하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씀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늘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과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이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이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정말 하나로 묶어져서 정말 우리 시대의 교육에, 신앙교육에
개혁을 이루어내는 더 단단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목상의 신장 아니라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